아니야. 어서 오십니다. 와, 2시가?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지난번에 배송호 탔다가 꽝을 쳐가지고 오늘 이제 복수전 하러 왔는데 배송은 만석이라고 클럽시피싱 사장님께서 해랑호로 추천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클럽시피싱의 그 다른 선사는 어떤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타러 왔습니다. 오늘 보령 기준으로 물때를 보면 두물입니다. 두물치고는 유속이 좀 있는 날입니다. 수온이 문제인데 수온이 어제 그저께 비가 오는 바람에 뚝 떨어졌습니다. 정말 그래서 선장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신데 부담스럽지 않게 재밌게 그렇게 놀다 가겠습니다. 릴은 국내 최저가 릴, 네트륨 튜닝이 돼 있어서 타이라바, 광따 이런 거에 좋죠. 로드는 모차르트 베르디 타코. 오늘은 채비를 키우라 스트레이트 4호. 이게 30% 괜찮을까? 아, 이거 35%네? 물때를 보니까 두물인데도 유속이 좀 있어요. 아침에 베이직하게 핑크로 하겠습니다. 스트레이트 우기 끼우기는 좀 안 좋은데 일단 끼워놓으면 숏바이트 나더라도 그대로 있으니까 잔머리 굴리면서 약간 게으른 저 같은 녀석이 쓸만하죠. 웜을 밑으로 긁으면서 쭉. 아, 좀 일찍 뺐네. 참 웜 안 이쁘게 꼈다. 어, 예, 고맙습니다. 이야, 참. 예, 사무장님 오늘 승선하셨는데 사무장님께서 유튜버세요. 수봉이님은 원래 해랑호 사무장님이셨어요? 원래는 해달랑을 하다가 이제 2시간 왔습니다. 2시간. 이야. 예, 네, 지금은 딱 정자 시간이라 물이 좀 많이 안 갑니다. 일단은 좀 뒤로 끌고 있으니까 예, 그거 좀 감안해 주세요. 다시 줄 늘리시면 안 됩니다. 일단은 조금 뒤로 끌면서 가보겠습니다. 해랑호에 사무장님 계시는데 수봉원이 그 낚시 채널이신데. 네? 인사해도 돼요? 예. 이쪽으로 오세요. 수봉 언니, 수봉 언니 낚시 채널. 저 유튜버십니다. 사무장님이신데. 선장님이 꾸미시래요. 한혜은님, 오전에 몇 수보다 닦고 마음 편히. 아,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, 형님. 이제 끝들물일쯤 됐는데. 어, 대성호네? 대성호도 왔어. 자, 오늘 수온 낮을 것 같아가지고 단차를 좀 내렸는데 좀 하다가 이따가 썰물 되면 단차를 좀 올려보겠습니다. 뭐 오천왕 샤크호에 대성호에 나오셨네. 여기 나오나봐요.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다 몰리시지. 이야, 끊겼다가 안 끊겼다 그러네. 또 실시간 끊으면 나오겠지? 어제 비바람으로 뻘물인가요? 예. 물이 두물답진 않습니다. 웜 올라오는 거 보니까 표층에서 한 2m? 그 정도쯤 돼야지 보입니다. 물 올리세요. 물어. 물어 하나 나왔네요. 옆 사장님 히트. 방어인가? 어, 광어는 광어네요. 추도 바꿨고 원줄도 0.85인데 엄청 얇은데 왜 날릴까?
야, 숨 쉴 틈도 없이 털렸어. 저 채비 좀 다시 할게요. 핑크가 먹으니까 이걸로 재미본 적이 없는데 퍼팅돼서 꼬리 액션이 좋은 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단차가 너무 낮은가 봐. 조금만 더 올려야 될지 모르겠나. 대충 60 정도 됩니다. 유튜님 반가워요. 구천사님 달봉님 기운이 없으시네. 아니 목소리가 지난주 목이 쉬고 일주일이 가고 있어요 지금. 오늘 집중도 상타입니다. 어? 두 마리째 나왔어. 저건 사자 되겠다. 웜을 못 봤어. 나도 땅 때리는 손맛 보고 싶다. 아 웜이 이상한 두 가닥 웜이야. 40%라 이거 캐스팅하기도 힘드네. 릴라 캐스팅 안 하셔도 될 듯한데 고기도 안 나오는데 멘탈까지 나가시네. 야 생각대로 케이님 안녕하세요. 뭐요 지금 들어왔는데 화면이 빙빙 돌아 어찌 된 기회 잡았나요? 예 바다만 잡고 있습니다. 오후를 노리고 있습니다. 야 이거 신호 안 잡히네. 자 잠깐 껐다가 오후쯤에 오후 점심 먹고 뭐 지역을 살펴보고 그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면방 대. 무슨 섬이에요 여기가? 여기요? 예. 붕시도 앞에. 어디요? 붕시도 앞에. 붕시도? 붕시도. 거기 붕시도. 와. 히트? 빠졌나 보다. 우럭과 태우로 우럭과 태우로 아니 드래그 제가 스파이스 두 개 지금 한 마리 올리시는 것 같은데 예, 예. 우럭이에요 우럭 우럭이에요? 예 확실해요? 오 작은 녀석인가? 대방이 아니야 대방이? 그러게 드래그 제가 많이 풀어놔가지고 오 애공이네 됐어 자 한수 했어요. 이야 요거 면방 될려나? 방생 같은데? 예, 조팔트라는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애들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못 무는 거예요. 예, 뭐야 먹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입이 짧으니까 예. 그래서 이제 뭐 올라오다가 이제 그 몸의 중간 정도 물고 올라오다가 이제 아니 아 사진 또 하나는 네, 그 너무 빨리 캐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참 애매하네요. 네,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애들 끝까지 먹을 수 있게끔. 네, 이 녀석은 먹였어. 올라오다 떨어진 것만 두 마리인데 그게 뭐 광일 수도 있고. 네, 그러니까 좀 하니까 조금 기다려서 반템보 정도 늦게 좀 챔질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? 스트레이트 훅을 믿고 조금 찢어지긴 했는데 한번 다시 넣지 뭐. 있긴 있어. 히트 히트. 자 슬슬 나와요. 어 놀래미네. 이야 실시간을 끄니까 한 마리 잡네 이거. 자 찢어진 웜 바꿔보겠습니다. 이건 또 몇 개 없네. 이제 두 개 남았네요. 단차는 50. 빠졌어.
달렸었는데. 대박이다. 이야. 와, 감각 좋으시네. 오! 오, 이야. 박어요, 박어. 오, 크다! 뭘까? 광어다, 광어. 오, 광어예요. 아, 근데 크진 않네. 사자예요, 사자. 광어가 실시간을 싫어하나봐. 딱 면방 하나 했어요. 왜 끄고 하셨어요? 점심 때 보려고 했는데 안 끄셔서 영상 기계 빠뜨리지. 뭐 비는 거야? 그 저기 수신이 너무 불량했어요. 안 잡히다가 한 칸, 두 칸 막 이러 또 안 잡히다가 해가지고. 자, 저쪽으로 붙이시면 어차피 끊겨요. 그러니까 잠깐 끊을게요. 내일 아무래도 광어 힘들겠어요. 태양권 아닐 것 같은데. 내일 비 오면 힘드시겠지만 비 안 오면 오히려 내일 무지하게 쏟아질 것 같은데. 자, 섬 가까이 붙이시면 이거 안테나 또 떨어질 텐데. 사이 좋아. 우리 데이트. 야, 중간 사장님. 오, 저쪽에 두 마리 나왔어. 우당탕 타이밍 오나요? 야, 세 마리 나왔어. 우리도. 자, 저도 한 마리 왔어요. 광어예요. 저는 광어야. 우와, 막 나와. 예. 이건 광어입니다. 근데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데? 아이, 별 말씀을요. 별 말씀을요. 저, 아니, 저, 뜰게요, 뜰게요. 예. 야, 이, 이건 딱방인 것 같은데? 35 될까요, 이거? 아, 웬만하면 돼요. 예, 웬만하면 되죠? 어. 갖다 줘. 자. 아니, 올 거예요. 분명히. 의대 선장이. 예, 예. 가봤냐고 아까 전화 왔어요. 뭐라도 잡아야 된다. 어, 조심하세요. 아무래도 아, 저 원 맞습니다. 아, 저도 많으니까 한 말씀 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훌륭해, 훌륭해. 자, 두 마리. 아직 포인트 안 지났어요. 야, 사이 좋다. 55, 6자 되겠는데? 어, 갑자기 우당탕 쿵탕하네. 네. 어, 쳐, 쳐. 괜찮아. 안녕하세요, 잠시만요. 광어라는 게 이런 맛이 있나 봅니다. 한꺼번에 쭉 올라오네요.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한 거보다 13개 더 몇 시간, 한 시간 한 개 더 많이 잡은 것 같네요.
네, 마지막으로 한번 흘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그 항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출발해도 뭐 6시 반 정도 넘어서 출발해가지고. 이야. 그 마지막으로 한번 흘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꿀잠이 꿀잠. 자, 조류의 저 수직 방향으로 딱 대주셨죠? 자, 올려보세요. 다시 한번 갈게요. 손에서 빠르게. 시간 얼마 없어요. 엄청 빨리 가보시네. 자. 왔어! 아싸, 세 마리. 여기. 급하니까 안 보여. 아직 멀었어요, 아직. 큰 놈은 아닌 것 같아. 드래그를 너무 풀었나? 아, 우리 수봉이님. 아니야. 아이사! 감사합니다. 사자, 사자. 자, 세 마리. 저 바깥 했어요. 긴장 좀 하시라고. 일부러 드랙 좀 풀어놨어. 아, 그런 거예요? 소리가 아주 경쾌하던데? 아니 이게 원줄이 좀 얇아가지고 대략 조였다가는 바터질 것 같아. 고맙습니다. 자, 지금 몸 갈아끼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. 조금 찢어지긴 했는데 찢어진 걸로도 액션이 나와. 네, 마지막으로 짧게 찍고 돌아가겠습니다. 네, 한 마리씩은 나오니까요. 그럼 잡으세요. 한 마리 나오면 또 한 분 안 돼. 아니야, 입항하면 6시 반이라면서요. 자, 워터멜론. 전부 다 마지막이야. 한 마리 더 잡게 해줄래나? 근데 항상 바다는 조금 부족하게 아니면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만큼만 딱 주시는 것 같더라고. 자, 부조 세 번 올렸죠? 예, 뭐 포인트별로 좀 더 찾아보면 몇 마리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도 지금 뭐 2시간 반 이상을 걸리는 거리라 뭐 거의 뭐 7시면 뭐 심야부터 들어가면 7시 넘을 것 같습니다. 뭐 제 욕심일 수도 있어서 이게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. 아, 그 끝나기 전에 이게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다행이네요.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아, 자, 오늘 담당한 클럽십 피싱 해랑어와 함께 했습니다. 지금 4시쯤 된 것 같은데 입항 시간이 2시간 반이라서 6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좀 저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